마태오복음서 13장 31절에서 32절 마리 건강함.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에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사람의 마음은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수많은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말이라고 하는 씨앗, 사람은 성장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그 많은 말들이 다 우리의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도움이 되는 반면에 어떤 것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의 내용을 잘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만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건강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하는 말은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은 해가 된다는 뜻이지요. 건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심리학자 융은 학교 다닐 때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심리적 건강함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선 자기 콤플렉스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마치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건강치 못한 사람이란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본능에서 에너지를 끌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길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위축되게 하고 기죽게 만드는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새롭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인식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의 인격의 부조화를 인식하고 약점을 보완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주로 발달한 아이들에게는 미분화된 감정이 발달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향성인 사람은 외향성을 키우도록 도움을 주는 것 등등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개성을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돌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세상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오직 성경만 의지해야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성경을 자주 묵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 말씀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의 마음 건강 여부가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고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성경 말씀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이 마음을 병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경우 주님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생략하고 주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여 사람들을 종교적 강박증과 우울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이나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상하지 않았나 보시듯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잘 가려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봉사하는 자매인데 쉬겠다고 했더니 하느님께서 처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더랍니다. 그래도 쉬었더니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다시 봉사자로 나가면 우환이 줄고 하느님의 노여움이 풀릴 것인지 불안하다는 문자.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지, 그야말로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자기들이야말로 대죄인임을, 자신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대죄를 짓고 있음을 모르는, 그저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병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종교 범죄를 자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건 자리를 잡으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머리채를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우환이 생길 것을 불안해하면서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전에 염전 노예 사건으로 세상이 시끌했습니다만 그런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비단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적인 부모 밑의 아이들, 병적인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종교 안에서도 정신적인 염전 노예들은 술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가톨릭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지요. 이런 병적인 현상을 그야말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벌이는 범죄 퇴치 운동은 그 대상이 명백하지만 종교 범죄자들은 식별이 어렵고 아무도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범죄를 자행하기에 그들에 대한 고발이 하느님을 모독하고 우환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들 하여서 그저 쉬쉬하거나 혹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스스로 정신적 염전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이집트 폭탄 테러범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였을까? 누가 그런 짓을 시켰을까? 그는 왜 자기 목숨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렸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일까? 결국 뒤에서 사주한 종교 범죄인들이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